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C지구 경남 호스트 마산 라이온스 클럽 창립 62주년 기념식 63대 회장 허두영 라이온의 주제 아름다운 나눔 즐거운 봉사 경남 호스트 마산 라이온스 클럽은 1960년 9월 24일 창립하여 1961년 1월 4일 헌장의 밤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모토 아래 힘차게 달려온 마산 라이온스 창립 62주년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 차렷!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 진행사를 맡은 총무 김현석 나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웬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념식이 모두 끝나는 시간까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해상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산 나연석 클럽계와 함께 허두영 회장님과 임수인 대수님, 조광재 직전 회장님, 그리고 제1부회장 정준호 나의원, 제2부회장 박광호 나의원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우리 경남 호스트 마산 나연석 클럽을 탁월한 지도력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62년 동안 이끌어 오셨던 역대 회장님께서 집 연대순으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20년 동안 보험클럽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40대 회장 최낙숙 라이온, 42대 회장 백여우 라이온, 45대 회장 이민태 라이온, 46대 회장 윤태원 라이온, 50대 회장 정일규 라이온, 52대 회장 서홍 라이온, 53대 회장 김종수 라이온, 54대 회장 안병석 라이온, 55대 회장 최재영 라이온, 56대 회장 박홍민 라이온, 57대 회장 옥찬석 라이온, 59대 회장 이용섭 라이온, 60대 회장 윤영진 라이온, 61대 회장 양강훈 라이온으로 입장하셨습니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옆에 회장님께서는 입장하신 순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행사장 중앙 통로에 양옆으로 줄을 서서 내빈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폰서 클럽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산 클럽을 탄생시킨 스폰서 클럽인 부산 클럽 회장 김영대 라이온과 방단님께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우리 마산 클럽이 스포서 한 진해 클럽 회장 조현욱 나윤을 선두로 창녕 클럽 제1부회장 우기숙 나윤, 남아섭 클럽 회장 권혜희 나윤, 새마섭 클럽 회장 김태우 나윤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입장! 같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이번 회기 우리 지구를 위해 참여와 실천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제나이선협회 355C지구 총재이신 우동락 나윤, 지구 1부 중계신 장기영 나윤, 그리고 지구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같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클럽 탄생 제62주년 기념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우리 클럽 나윤 및 지구 이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지난 62년 동안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우리 마산 클럽을 이끌어 오셨던 역대 회장님들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시즌 경남 호스트 마산 라이온스 클럽 창립 62주년 기념식. 63대 회장 허두영 라이온의 주제 아름다운 나눔 즐거운 봉사. 경남 호스트 마산 라이온스 클럽은 1960년 9월 24일 창립하여 1961년 1월 4일 헌장의 밤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모토 아래 힘차게 달려온 마산 라이온스 창립 62주년. 오늘 그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마산 라이온스 클럽을 빛낸 역대 총재 현안은 2대 총재 송찬복 라이온, 7대 총재 이영규 라이온, 13대 총재 박차룡 라이온, 24대 총재 백영우 라이온이 있습니다. 역대 회장 현안은 40대 회장 최낙숙 라이온, 42대 회장 백영우 라이온, 45대 회장 김인태 라이온, 46대 회장 윤혜원 라이온, 50대 회장 정일규 라이온, 52대 회장 서홍 라이온, 53대 회장 김종수 라이온, 54대 회장 안병석 라이온, 55대 회장 최재엄 라이온, 56대 회장 박옥민 라이온, 57대 회장 옥찬석 라이온, 59대 회장 이용섭 라이온, 60대 회장 윤영진 라이온, 61대 회장 양광은 라이온, 62대 회장 조광재 라이온이 있습니다. 62대 회장 조광재 라이온의 회기에는 장학금 전달, 사랑의 쌀 전달, 사랑의 물품 전달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2-2023 회장 이취임식. 경남 호스트 마산 라이온스 클럽 제62대 63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구회관 4층에서 클럽 라이온님과 내스님들의 환영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2022-2023 회기 라이온스 클럽 활동 현황. 원래 회 및 신입 회원 입회식. 이사회 장학금 전달. 전 총재 백영우 라이온 봉사 활동. 모범 운전자의 경관등 전달. 무료급식소 사랑의 쌀 전달. 영신원 사랑의 물품 전달. 애양원 사랑의 물품 전달. 자매클럽 대만 대도전 클럽 방문. 자매클럽 일본 다가와 클럽 방문. 제41회 지구연차 대회 참가. 총재 우동락 라이온의 일지역 클럽 공식 방문이 지구회관 3층에서 있었습니다. 클럽 사역 연수회가
거제 소노카 모텔에서 있었습니다. 메스님들의 활동입니다. 산악 동우의 활동은 경남호스트 마산 라이온스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시작으로 정기 산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골프 동우회 활동. 클럽 친선의 밤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나눔, 즐거운 봉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산클럽 창립 제62주년 기념식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클럽 허두영 회장께서 교회 설립 및 파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CG구 경남 호스트 마산 라이온스 클럽 창립 제62주년 기념식 행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회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나열진을 통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호흡 연령 및 작고하신 나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이어서 나연서 윤리 강령을 제1부행신 정준우 나연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나연서 윤리 강령 1. 자기 직무의 긍지를 가지고 근면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2.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대한다. 3.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한다. 4.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5. 무인을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6.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7.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8. 남을 비판하는 데 조심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직전 회장이신 조광재 내빈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라이온스 클럽 직전 회장 조광재 나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산 클럽 회원들 라빈 넥타이 잘 어울리죠? 네. 먼저 우리 클럽 창립 제62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 C지구 총재이신 우동락 나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클럽 소속이신 백영우 전 총장님께 참석하셨습니다. 사무총장이신 김애늘봉 클럽 소속 김영미 나연을 소개합니다. 재무총장이신 마산 센트럴 클럽 소속 안주신 나연을 소개합니다. 1지역 위원장이신 창원 내성 MJF클럽 소속 노성구 나연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1지역 1지대 위원장이신 하포클럽 소속 한성진 나연을 소개합니다. 수석 부총이신 진해클럽 소속 이상철 나연을 소개합니다. 사무부총장이신 김해 연지클럽 소속 박명자 나연을 소개합니다. 재무부총장이신 마산명문클럽 소속 황대순 나연, 마산청아클럽 소속 유민숙 나연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큰 박수로 한 번 더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산클럽을 선발해주신 클럽 부산클럽 회장 김영대 나연회에 참석하신 나연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클럽이 스포산 행제클럽 나연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진해클럽 회장 조현욱 나연회에 참석하신 나연을 함께 소개합니다. 창작클럽 우기수 라인에 참석하신 라인을 함께 소개합니다. 남아산클럽 회장 권혜희 라인에 참석하신 라인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마산클럽 회장 김태우 라인에 참석하신 라인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시내 각 클럽 회장 및 임원을 동시에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개 클립씩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마산 클럽 회장 서상호 라이온 외임은 마산 센터라 클럽 총무 신방석 라이온 외임원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마산 제일클럽 회장 진종년 라이온 마산 모아클럽 회장 강동근 라이온 가오파클럽 회장 정광표 라이온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산 한국클럽 회장 남기용 라이온 용광클럽 회장 손병렬 라이온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산 아카데미 클럽 회장 신동환 라이온 마산 장미 클럽 회장 김은주 라이온 마산 골프 클럽 제1부회장 한종업 라이온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마산 클럽 회장 김갑춘 라이온 마산 내세 클럽 회장 노동래 라이온 마산 청막 클럽 회장 홍재호 라이온을 함께 소개드립니다. 마산 명목클럽 회장 강미선 라이온 마산 무화클럽 회장 원경의 라이온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산 한마클럽 회장 박기성 라이온 마산 청아클럽 회장 이준희 라이온 마산 중앙클럽 회장 장세문 라이온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산 리더클럽 회장 송학경 라이온 마산 노약클럽 회장 하나미 라이온 창원 아레아클럽 제1부회장 하동현 라이온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창원 내서 MGF클럽 회장 장재일 라이온 창원 마창클럽 회장 성영웅 라이온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창원 하모니클럽 회장 박순자 라이온 창원 신식계클럽 제1부회장 이기용 라이온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산 관주 로타리 클럽 회장 황호윤 외임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허두영 회장님 친구분들도 왔습니다. 우리 허두영 회장님 친구들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허두영 회장님 가족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 있죠? 이상 소개를 하였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예비를 우리 위해 우리 클럽 나영과 내스께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학재 직전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클럽 나영 및 내스께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참석하신 예비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럽 일행 및 경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배부해드린 기념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입회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원래와 회장 20대 입회한 회원이지만 오늘 예비를 모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나연, 조영호 나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네. 우리 마산 클럽에 계신 김연주 나연, 조영호 나연을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봉사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QMG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LCIF 기금 6천 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럽 LCIF 기금 6천 불은 회장 허두혁 라이온 천 불, 직전 회장 조광재 라이온 천 불, 전 회장 최재혁 라이온 천 불, 전 회장 옥찬석 라이온 천 불, 전 회장 박옥민 라이온 천 불, 전 회장 양강훈 라이온 천 불. 이상 호명된 6분의 라이온께서는 6분께서 기탁해 주신 금액입니다. 우리 지구 우동락 총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은 허두영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상 순서입니다. 먼저 지구 총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김영미 상호총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구 총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고동락 총재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전 회장 안병석 라이온, 전 회장 최재영 라이온, 전 회장 옥창석 라이온께서는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2022-2023 제1호 마산 라이온스 클럽 전회장 안병석 라이온 기 라이온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라이온스 정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참여와 실천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이라는 총재 슬로건에 적극 동참 클럽 활성화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므로 기클럽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23일 국제라이언스협회 3호 시지구 총재 우동락. 제2호 전 회장 최재영 라이온 내용은 같습니다. 제3호 전 회장 옥찬석 라이온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위원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설준욱 라이온은 앞으로 나오셔서 상을 받으시기 바라며 시상은 제1지역위원장이신 노성국 라이온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상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착패 제1호 마산 라이온스 클럽 이사 설준욱 라이온 기 라이온께서는 평소 순고한 라이온증을 통한 희생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와 클럽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지역 발전 향상에 귀한 공이 지대함으로 기 클럽 창립 60년 기념식에 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23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 시구 제1지역위원장 노성북. 수상하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원
창원 특례시장 상시장이 있겠습니다. 진흥원 잠시 윤영진 나님께서 맡겠습니다. 수상자이신 박가호 라이언, 김현승 라이언께서는 앞으로 나와 받아주시기 바라며 전날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을 대신하여 우리 클럽 허두영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회 제713호 마산 라이언스 클럽 제2부회장 박강호 라이언, 대학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시민공인성인의 귀한 공익 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대동. 제714호 김현승 라이언,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클럽 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김성길 라이온, 최낙숙 라이온, 박봉식 라이온. 김성길 라이온께서 대표 수상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상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시상은 허두영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상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 제411호 마산 라이언스클럽 평생회원 김성길 라이온. 기 라이온께서는 봉클럽에 입회하신 후 장구한 세월 동안 봉사활동에 전념하시어 지역사회와 클럽 발전에 헌신 노력함으로써 후세의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남기셨기에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봉클럽 창립 제62년 기념식에 저하여 그 뜻을 입회해 즐겨드립니다. 2022년 9월 23일 국제 나이스협회 355C 지구 마산 나이스클럽 회장 허두영. 수상하신 분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사상 시상이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조강재 라이온, 양강훈 라이온 앞으로 나오셔서 상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시상은 허두영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뜨거운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사 제414호 마산 나이스클럽 조강재 라이온. 기 라이온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귀한 바 그 공이 지대하였으며 현 사업안의 우위를 도둑히 하면서 클럽 육성 발전의 귀한 공적이 전 회원의 기관이 되어 봉클럽 창립 제62주년 기념식에 적응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3일 국제 나이스협회 355시 지구 마산 나이스클럽 회장 허두영. 제415호 양강훈 라이온,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내서 공로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내서, 김경희 내서께서는 앞으로 나와 받아주시기 바라며 시상은 허두용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상하실 때는 뜨거운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서 공로상 제416호 유미경 내서 기내서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하였으며 내서의 발전과 봉클럽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으로 노력하셨기에 봉클럽 창립제 62주년 기념식에 저음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3일 국제나연수협회 355 시지구 마산나연수클럽 회장 허두영. 제417호 김경희 내서 내원 같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립제 62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회장 허두용 나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클럽 귀중한 회원 두 분을 소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클럽의 버팀목이시고 우리 지구 24대 총재를 역임하시고 또 우리 클럽 42대 회장을 역임하신 백영우 아연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영우 총재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아마 활동을, 봉사활동을 처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클럽의 최고 어르신이고 우리 클럽에 입회하신 지가 1979년도에 입회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의연 한 43년이라는 긴 세월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길 라이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길 라이온은 실제 어리게 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97대단하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연세가 아마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사를 열심히 하면 아마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사라는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라이온스 클럽 단체로서 지역 사회와 구로 이웃을 위해 나눔의 믿음과 따뜻한 사랑을 성기를 펼치고 있는 우리 마산클럽 창립 제62주년 기념식 행사에 인사말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지구 총재이신 우동락 라이온 및 지구임원 그리고 저희 클럽을 스폰서한 부산 라이온스 클럽 회장 김영대 라이온 및 임원 그리고 저희 클럽이 스폰서한 진액 라이온스 클럽 회장 조현욱 라이온 및 임원진 또 남아산 클럽 창녕 라이온스 클럽 1부회장이신 우기수 라이온 및 임원진 그리고 우리
지역인 1, 2, 3 지역 33개 클럽 회장님 임은진, 그 외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클럽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클럽이 60여 년이라는 봉사의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경남 중부 지역의 호스트 클럽으로서 지역 사회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중추적인 역할로 애를 많이 써주신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표합니다. 우리 클럽은 선도적인 라이온즈 클럽 단체로서 그동안 경남 중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대열에 참여하도록 항상 앞장서고 있는 우리 마산 라이온즈 클럽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클럽은 지역사회에 장애인, 불우유, 장학사업 등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훌륭한 전통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새로운 시작으로 더 멋진 클럽으로 라이온즈 가족 모두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수한 마산 클럽의 회원 구성원으로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한 회장으로서 1년간 클럽을 위해 봉사활동 선봉자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사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꿈과 삶에 희망을 드리는 훌륭한 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훌륭한 라이오니즘의 모토인 우리는 봉사한다 라는 구호와 함께 실천적 봉사활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라이온 가족분들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클럽 62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라이온 민네스 그리고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봉클럽 창립 제62주년 기회절 축하는 국제협회장 메시징 낭독 및 경사를 우리 주고 총재이신 우동락 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제회장 메시지. 친애하는 마산클럽 라이온 여러분, 기클럽 창립 제6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클럽 창립 기념일은 그동안의 훌륭한 업적을 기념하고 앞으로 새로운 봉사 기회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친절로 말미암아 기클럽은 지역사회에 반드시 존중한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 국제협회는 한 세기에 넘어 봉사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봉사자들에 의해 세워진 기클럽은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성장하고 성공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은 협력할 때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라이온즈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클럽의 제62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며 계속해서 봉사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을 위해 훌륭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국제회장 브라이언 시안 대도. 이어서 저 격려사를 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9월의 끝자락에 참된 봉사의 의지와 대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 지구의 선봉자로서 라이벌진임을 실천하고 모범적으로 앞장서 오신 우리 지구 호스트 클럽인 마산 라이온스 클럽 허영두 회장님을 비롯한 라이온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금액이 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노승부 1지역 위원장님, 한성진 1지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클럽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 클럽의 창립 제62주년 기념식을 우리 지구 4,800여 라이온 회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바쁜 일정 뒤로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산 라이온스 클럽 김영대 회장님의 일반 내빈 및 라이온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 라이온스 클럽은 1960년 9월 부산 라이온스 클럽의 스폰서로 출범하여 우리 지구 105개 클럽 중 첫 번째로 탄생한 클럽으로서 지난 6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랑스러운 봉사를 실천해 주신 데 대하여 높은 치하와 존경을 포함합니다. 친애하는 마산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 가족 여러분, 기 클럽은 올해 세월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라이온 지임을 실천하여 오셨으며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많은 봉사업적을 쌓아오시면서 우리 지구 우수 클럽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오늘 주년 행사를 계기로 허두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 밝은 지역사회의 의미를 위하여 새로운 라이온상 정립의 지혜를 보고 봉사의지를 새롭게 하여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내실을 다짐함으로써 지구 내 모범크림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세계 최대 최강의 봉사단체의 일원이 되신 문번식, 김연주, 안근용, 정도명, 조영모 신입회원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년행사 기념행사 사업을 허두영, 허영구 회장님과 회원님과 동참으로 엘사비 기금 6,000불의 기탁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마산 라이온스 클럽 창립 제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푸른 들녘의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수확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에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클럽을 스폰서한 부산 라이온스 클럽 회장 김영대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산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 및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금빛 오곡백과로 풍성함을 뽐내는 결실의 계절 9월에 마산 라이온스 클럽 창립 제62주년을 맞이하여 부산 라이온스 클럽 전 회원의 대표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산 라이온스 클럽은
부산 라이온스 클럽의 스폰서로 1960년 9월 24일 창립하여 일본 다가와 클럽, 대만 대도정 사자회와의 자매결을 하였으며 국내 6개 클럽을 스폰서하는 등 경남의 주체 클럽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클럽의 이러한 훌륭한 결과는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성공한 라이오니즘 구현을 위하여 참된 봉사 정신으로 클럽이 일치 단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희생을 아끼시지 않으신 박성일 초대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스폰서 클럽 회장으로서 마산 라이온스 클럽의 역대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금해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허두영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1960년 봉사라는 소중한 만남으로 인연을 맺은 지 62년 세월 동안 봉사와 우정을 함께한 형제로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두 클럽의 발전과 함께 소중한 만남이 영원하길 바라며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진심을 전하는 마음으로 빛과 행복을 선물하는 데 앞장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창립 제62주년을 축하드리며 마산클럽 라이온 및 가족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산클럽 주년행사에 많은 분들께서 축하함과 축의금을 보내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축의금과 하늘 축전을 보내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으로 우리 클럽 라이온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담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의 노래로 한국 라이온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라이온 및 네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일반 내비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창립 제62주년 기념식 폐회를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행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마련되어서 우리 마음껏 드시면서 정답을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마사 파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사 하나, 둘, 셋. 예, 수고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마산 라이온즈 클럽 62주년 1년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저는 위 서브로 하겠습니다. 자, 위 서브! 최고 멋있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클럽!